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오늘 증시의 상황들 미리 좀 짚어주실 새로운 얼굴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비즈 영업팀 차장 맡고 계신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차장님 뭐 아실 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일요일을 이제 그 우리 윤센터장님하고 같이 네. 예, 도와서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신데 아주 그냥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정리가 아주 특기인 분입니다. 네. 아유, 눈썹이 우리 김포님보다 더 많아요. 눈썹이. 나 처음 봤네, 나보다 더 많은 분을. 엄청나시다, 진짜. 그리고 송충이 송충이 하는데, 와. 하여튼 뭐, 우리. 가보시죠. 염 차장님과 함께 또 한번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국내 증시 이슈를 염소환 차장님께서 정리를 해드리고, 9시 직전에는 개장 상황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거에 좀 우리가 중점을 둬서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오늘 전 여기 처음 이제 출연이니까 네. 어제 네. 진짜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간결하게 아까 이제 그러세요. 뭐 프로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이제 7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동안 뭐 20% 감소 뭐 이렇게 역성장, 두 자릿수 역성장이 계속 나왔는데 7월 달 한국 수출은 이제 7% 감소로 어쨌든 이제 역성장 폭이 1년 전에 비해서 네, 크게 좀 줄어들었고 특히 대미 수출은 오히려 좀 7월 달에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역시나 뭐 예상하셨다시피 뭐 반도체라든가 뭐 PC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최근에 시장 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이미 뭐 이런 데이터를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는 오히려 좀 그 증가하는 폭으로 좀 발표가 됐고 지금 요즘에 경기 민감주들 좀 주가 굉장히 약한 편인데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철강이라든가 그런 쪽은 여전히 좀 수출이 역성장하면서 네. 좀 좋지 않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삼성전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이 한 20.7%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SSD가 124%나 증가했고 또 MCP라고 이제 멀티칩 패키지 우리 그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그 패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반도체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다양한 칩들인데 네. 이것 또한 9.7% 좀 증가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그 반도체나 스마트폰 섹터가 왜 좋은지 예. 이 수출 데이터만 좀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7월달 수출은 좀 기대보다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치로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은 긍정적. 예.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제 EUV. 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가 네네네. 이제 강광이잖아요. 이제 웨이퍼에 산화막을 씌우고 강광액을 입힌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마스크 대고 빛을 쬐면 회로가 딱 이제 밑에 이제 복사가 되는 건데 네. 한마디로 이제 포토 공정에 쓰이는 건데 그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국산화를 한 지금 기업들이 없는데 주로 일본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자기가 좀 만들겠다 이런 좀 기사가 좀 나왔는데 사실 공교롭게 그 금요일 날 그 뭐 특정 기업들이죠. SNS텍하고 그 YYK라는 회사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3년 만에 예전에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 동진 세미캠, 솔드 지분 투자 그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지분 투자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이 기사와 연관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계속 국산화, 그러니까 EUV 쪽에서는 어쨌든 TSMC 쪽을 네. 좀 계속 그 경쟁사로 좀 의식을 하면서 일단 앞서 나가겠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생태계를 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나
직접 생산을 통해서 예. 어쨌든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 공시를 했군요. 예, 금요일 비상장입니까? 아니 상장기업 상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 사실 주가는 금요일날 오히려 미리 좀 오른 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사실 3년 만에 지금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지분 투자 또 다른 기업들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상당히 반도체 중소형주들한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아침에 저도 뉴스한 시간에 덧붙여서 프랑스 전기차 그 판매 데이터가 주말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염성환 차장님도 역시 이걸 꼽아 오셨네요. 네, 네. 그 프랑스가 이제 첫 집계에 나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전기차가 우리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2% 3% 좀 된다고 하는데 네. 프랑스에서 지금 이번에 판매된 지표를 보니까 무려 9.5%. 그러니까 10% 이렇게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를 팔렸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점점 이제 대중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 그런 또 증거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이제 10% 넘어가면 진짜 이게 그 성장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시장을 잠식하는데 예전에 애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도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10% 이제 스마트폰 사용 그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정말 이제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뭐 프랑스지만 사실 지금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이 유럽이니까 네. 유럽을 봤을 때 유럽의 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 전기차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실제 지금 7월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결국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가속화되는 네. 흐름이 수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비싸네 많이 뭐 논란들은 많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지금 시장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충분히 이런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좀 입증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오늘이 이제 8월 첫째 번 장이잖아요. 네. 첫 영업일이라서 8월 달에 대한 전망 보고서들이 지난 주말에 보고서 네. 계속 나왔는데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금 뭐 성함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네, 네. 네.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이재만 연구원이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이죠. 네, 1등 하시는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제목이 되게 좀 눈에 들어 오작교라고. 예. 오작교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택트와 컨택트를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택과 컨택이 서로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택이 그동안 너무 강했고 컨택이 벌어졌는데 7월에 이미 현대차하고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약간 좁히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목을 오작교로 좀 지신 것 같고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게 요즘에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보고서도 읽어보니까 요새 LG화학이 정말 시총 2위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네. 보고서도 그렇고.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언급을 하신 게 증시 시총 2위가 이제 그 기존 시총 2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위 기업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업의 순이익을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7년도에 한국전력을 포스코가 이겼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현대차가 포스코를 이겼고요. 2017년도에 이제 하이닉스가 현대차를 이길 때 다 그 네. 당시에 2등 기업의 순이익을 다 일단 넘어섰대요. 예. 그러면서 밸류업이 됐는데 지금 3위가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 뭐 밑에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 또 LG화학도 치고 올라가는데 이 하이닉스의 그 어떤 순이익 격차를 이게 벗기기는 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네, 뭐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 급락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랑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퍼나 뭐 이런 순이익으로 밸류하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니까 뭐 물론 이 기업들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한 세 번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익권을 뭐 하이닉스가 그 넘겨주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컨택트형 기업들이 더 벌릴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섹터가 예. 어쨌든 기술주입니다. 예.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IT 기업들은 당연히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달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순매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그러면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이게 수출에 대한 뭐 부분주에 대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예전에 뭐 보니까 신종훈 팀장님도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달러 약세일 때 오히려 그 수출주가 더 좋다. 외국인들이 더 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지호 센터장께서 뭐 한 2, 3주 전에 네. 미리 그 얘기를 여기서 네. 선포를 해버린 맞습니다. 다음에 장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네. 더 올라가서 시총 2위가 좀 갑자기 뭐 삼성바이오가 2위가 되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다솔 차장이 한참 전에 네. 군으로는 2등이 될 거다. 그게 이제 네이버 네. 카카오 연합군, 네. 삼바하고 셀트리온 연합군, 그리고 전기차 연합군. 근데 그 예측은 이미 훨씬 전에 다 달성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군으로 보면 넘었죠. 넘었는데 이제 종목 하나로 봤을 때 사실 뭐 이 기업들이 그냥 삼성바이오 하나가 그냥 뛰어넘거나 LG화학이 요새 뭐 증권가에서 2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갑자기 뭐 좀 LG화학이 90만 원 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네. 2총 2위 되려면. 근데 그건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던 그 초기에 관심이 많았던 업종이 그 어쨌든 IT하고 IT를 제외하면 자동차하고 조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센 건 맞는데 조선은 좀 아직은 좀 그 크게 뭐 움직임은 없지만요. 그리고 철강과 화학도 예전에는 강했는데 이 애널리스트분 얘기로는 지금 중국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강 화학은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좀 쉽지 않다. 네. 그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보통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할 때 코스피 연속 순매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지속될지는 봐야 되겠고 만약에 네. 그게 가정이 맞을 경우에는 코스피의 상승 확률이 한 85%, 월 평균 상승률이 4%니까 적용하면 8월 상단은 2350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게 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보고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은 걸 시사하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이지만 연구위원하고도 저 잘 알고 우리 프로에도 잘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전화를 드려서 네. 이재만 위원의 이 오작교라는 보고서는 저희가 구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8월 첫 번째 장인데 일정 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이제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지난주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죠. AR 가상현실, 이제 VR 증강현실.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 혁신 로드맵을 그 이제 부총리가 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그래서 문화, 제조, 뭐 교통, 의료 분야까지 이 분야를 좀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이라든가 이제 증강현실은 현실에 없는 건데 이거를 마치 현실처럼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규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지티브 방식.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런 네. 식의 규제였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네거티브 일단 할 거 다 해 다 한 다음에 아니다 싶은 건 이제 골라내겠다. 예, 그러면 사실 이 산업이 어쨌든 이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랑 똑같기 예. 때문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뭐 이케아 앱 써보신 분들은 집에 이제 스마트폰 딱 이렇게 카메라 대면 집이 나오고 거기다 내가 가구를 한번 설치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예. 앱들도 이미 나왔고 뭐 재난 상황 대비해서 뭐 훈련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이 언택트 시대에 또 딱 맞는 그런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과도 좀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 근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지 오늘 한번 발표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지 지금 한 달이 돼가지고 네. 기관들 쪽에서 보유 물량 한 26만 주가 풀린다고 그게 한 달, 세 달, 네, 맞습니다. 6개월 이렇게 네. 보유해서 신청을 하고 받은 거죠? 네, 미리 다. 한 달짜리는 굉장히 작게 네, 얼마 안 되는 게 이거는 26만 주인데 근데 이걸 네.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유통 주식수의 이제 2.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그 1,320만 주가 이제 그 기관 투자 이제 배정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631만 주가 이미 풀렸어요. 그건 예. 이제 시중에 풀렸고 예. 이제 나머지 이제 600만 주가 6개월까지 순차적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 3개월, 6개월은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엔 뭐 비중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락업 보유수가 좀 풀린다는 거는 조금 주가에는 언제죠? 그게? 오늘부터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예. 풀리게 되고 근데 한 가지 좋은 뉴스는 또 있어요. 11월 달에 MSCI 이제 지수 편입 그 기대감이 아마 8월 달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석을 네. 해보니까 그래서 11월에는 좀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좀 불편한 이슈들 항상 이제 지금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또 3개월 후면 11월 3일이잖아요. 네. 그 날짜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순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10시 45분에 중국 차이신 제조 그 중국 PMI 지표가 저번 주에 잘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예측치가 51.3인데 잘 나올지 한번 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을 뭐 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개장을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이제 미국에서 뭐 신용등급 뭐 부정적 전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도 증시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예. 기업들은 사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도 좀 약간 비슷하게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아까 수출 데이터 보셨지만 예. 분명히 좋은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언택트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 뭐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요즘에 언택이다 뭐 너무 컨택이다 이렇게 좀 따지다 보면 한쪽이 부러져야 한쪽이 간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언택 컨택이 서로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바로 2300이 좀 열리긴 힘들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8시 59분 30분 지금 예상 지수는 한 3포인트 정도 플러스 네, 3포인트 정도 아니 하락 하락입니다. 네, 예상은 좀 하락으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조금 약부합 정도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체크해드릴 일정이 ARVR 규제 완화 발표 네. 예정이 있고 SK바이오팜이 기관 물량 보호 예수가 예. 해제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팔 수 있다는 거. 예상지수 다시 올라오네요. 네. 2.9포인트 정도. 네. 지금 자 지수는 3초? 아 3초 2초? 네. 오프닝벨이 지금 울렸군요. 네. 예. 지금 선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미국 좀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스피는 0.13 예상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8월 첫 번째 장세를 저희도 새로운 시도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이라도 좀 네. 산뜻하게 좀 출발해서 이 폭우가 내리고 있는 예, 이런 날씨를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시총 상위 종목 좀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올라오고 요새 하이닉스는 어쨌든 좀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일단 좀 빠지고 있고 특징적인 건 LG와 요새 관심이 어쨌든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가 지금 2%나 좀 급등하면서 예. 출발했고 우리 이제 언택 관련 주인 그 카카오 출발 1.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이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5% 정도 일단 급락하면서 빠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상장 그 물량 좀 이슈 좀 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젠이 요즘에 굉장히 여전히 뜨거운데 코스닥에서 시젠 오늘도 지금 진단키트 기대감 때문에 3% 또 MSCI 지수 편입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시총 상위주들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좀 출발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지선 효과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폭 상승세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세를 시연하면서 8월 첫 거래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코스피 쪽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도 좀 순매수 해주고 있고 네. 좀 아쉬운 게 기관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코스피에 좀 들어왔으면 시장을 좀 굉장히 최근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35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팔고 있어서 지수가 어쨌든 제 생각에 2300이 한번 열리려면 좀 기관도 약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도 일단 기관 투자는 조금은 좀 그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출발을 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오늘 좀 음식료 업종이 한 0.7%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이 1.2%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0.1 뭐 아니면 예. 마이너스권 유지하면서 크게 뭐 특징적인 그런 업종은 네. 없는 것 같고요. 섹터도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즌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네. 유전자 치료제, 뭐 분석, 진단 이쪽 기업들이 좀 상당히 센 편이고 오늘 또 의외로 이쪽이 세네요. 그 에탄올, 한국 알코올, MH 에탄올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주류업, 주정 이제 아무래도 뭐 소독 관련한 뭐 그런 테마인 것 같고 아, 그다음에 네. 요즘에 그 지금 밖에도 비가 엄청 오는데 역시나 폐기물 태풍, 장마,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아침부터 좀 급등하는. 아, 예. 그 폐기물이. 예, 폐기물이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면. 네. 아, 그게 세군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움직였는데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이 다르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고 또 건설 쪽도 요즘에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뭐 부동산 공급 정책. 내일 나온답니다. 내일 나온다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건설 중소형 섹터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출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LG화학이 돋보이는군요. 네. 뭐 재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게 4% 이상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뭐, 예. 예, 역시 엄승환 차장님이 시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예, 그런 분임이 실감이 좀 나네요. 네. 자, 이 부드러운 미소 안에 숨겨진 디테일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이발하면서 네. 눈썹도 면도를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눈썹 경쟁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뭐 우리 이 코너 제목을 증시 송충이로 가자. 증시 염탐꾼으로 가자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잘 작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장 전에 방송해 주신 방송도 하시죠? 그 이리온? 네, 이리온에서 제가 이제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죠. 이베스트의 염승환 차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